한마디에 찾아오는 폭염. 폭염 드러나 봤나? 저수지에서 이렇게 느끼는 폭염. 아, 대단합니다, 실로. 이야, 때깔 좋다, 그랬어. 꼬봉이가 말하는 48K. 오? 이 그렇죠? 더위에 하늘을 날아서. 그니까요. 어구 귀여운 녀석. 어구 귀여운 녀석. 오구구구 좋아. 오구 좋아. 제가 지금 낮에는 옥수수 미끼. 옥수수 미끼. 밤에는 지금 메주콩 미끼. 이걸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꼬봉이 그 사실 그 챔질하는 걸 보면 굉장히 챔질 세게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보다 해는 지고 선선해졌지만 제 마음은 서글픈 밤입니다. 왜냐면 어두워지자마자 귀신같이 입질이 확 줄었어요. 가끔 가다가 지금 정면에 3번, 4번, 5번지가 조금 움찔하기는 했는데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 이제 공장이 밤에도 돌아가서 소리 때문에 그런가? 왜지? 붕어가 소리에 예민한가? 피디님, 붕어가 소리에 예민해요? 하지만 저 친구들은 저 공장에 적응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럼 그냥 내가 싫은가? 옥수수라 그런가? 선생님 말처럼 다 매주콩을 써야 됐나? 아무튼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이에요. 좀 속상하네요. 아까 낮에는 입질이 되게 많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신기하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두워지자마자 그냥 애들을 싹 자러 가는 게? 일찍 자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런 걸 치고는 키가 별로 안 크던데요? 모르겠다. 아무튼 좀 속상해하고 있어요. 좀 여름 낚시는 벌레랑도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는 모기 같은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좀 보상 심리랄까? 뭔가 이 더위에 이 모기한테 물리면서 낚시를 왔는데 뭔가 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실망이 조금 더 커요. 겨울에는 안 낚이면은 붕어도 춥겠지 이러고 좀 마는데 여름엔 좀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네, 뭐 배울 수 있겠어요? 더 기다려 봐야죠. 피디님이 오늘 조명 배터리도 빵빵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핑계 댈 거리도 없어요. 한번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합니다. 왜요? 원래 여름밤에 조명을 키면 벌레가 엄청 많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왜죠? 아까 저녁 때 켰을 때는 벌레가 계속 달려들었는데 벌레도 자러 갔나 봐요. 제 생각에는 아까 식사를 다 했나 봐요. 저 지금 목이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족발에서 제가 여섯 방 물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식사할 거 다 해가지고 자러 간 것 같아요. 피디님도 많이 물리셨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오냐오냐 밥을 많이 줬나 봅니다, 붕어한테. 먹을 거 다 먹고 자러 갔나 봐요. 너무 속상. 아이고, 감았네. 난리 난리다 진짜. 와. 이 녀석은 욕심이 많아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고. 에이, 아 기다리고 오 기다린 것에 비해서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붕어예요. 다 자러 간 줄 알았더니 한 녀석이 아직 남아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제 아웃사이더 많은 녀석은 한 마리씩 있기 마련이죠. 뭐라고 할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엄마 말 들을 걸, 통금 시간 지킬 걸. 아 근데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이 밤이 너무 길잖아요. 여름에는 밤이 또 얼마나 깁니까. 근데 해 지자마자 입질이 귀신같이 뚜껑 켜가지고 와 큰일 났다. 낮에 막 물도 마시지 말고 좀 앉아서 오래오래 해가지고 분량 많이 뽑아놓을 걸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에요. 1인분 했습니다. 아기 붕어지만 아쉬운 대로 봐주세요. 오늘 많이 더웠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내밀면 좀 커 보여요. 아이고 그래도 고맙다 얘야 와줘서. 고맙다는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안녕.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군요. 아 근데 좀 아쉽다.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말하긴 했지만은 아 사실 제가 휴가를 갔다 왔어요. 한 닷새 동안.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막 연락 못하고 그랬는데 간만에 낚시라 가지고 제가 좀 사이즈 있는 걸로 빵빵 이래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조금 뒷맛이 좀 씁쓸하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 메주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메주콩으로 갈게요. 꼬붕이 귀는 팔랑귀니까. 붕어 만진 손으로 하도 주물떡거려가지고 메주콩 비려. 비려요.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 자, 피디님.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기 붕어를 낚아낸 꼬붕이의 캐스팅 멋있게 찍어주세요. 오, 마침 오, 3번, 3번, 3번! 걸었다! 걸었어요! 와, 피디님은 천재예요. 오!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니, 조명이 꺼져가지고. 아. 와, 진짜 난리다. 자, 이거 걸고. 아니, 저 진짜 병 걸린 거 아니에요? 대 하나 나와 있지 않으면 못 낚는 병. 오! 크다. 오늘 낚은 거 중에 제일 커요. 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런 거 방송에서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 근데 다 나왔나? 맞아요 여러분. 캐스팅 하려고 저쪽 보고 있는데 피디님께서 3번 3번 이러셔가지고 호닥닥. 와 오늘 낚은 것 중에 제일 크다 그죠? 네. 네가 나한테 오려고 지금 나를 이 고생을 시켰구나. 니가 나한테 오려고. 어구 이쁘니. 붕어한테 첫 뺨 맞은 거 아니에요? 저 두 번째예요. 옛날에 어디야 선생님이랑 처음에 유통 하실 때 맞았어요. 와 이 녀석. 이 녀석 좀 못생기게 찍어도 제가 내 뺨 때렸어요. 대박이다. 어우 씨. 유행인가? 저 여러분 제가 소나기 힘이요. 제가 간이 아픈 도시 여자라 가지고 소나기 힘으로 자꾸 붕어를 놓쳐요.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눈에 붕어 들어갔어. 뭐지? 여러분 붕어 자러 간 거 아니었어요. 붕어 자러 간 거 아니고 잠깐 그 회식하고 왔네요. 퇴근하고서. 오스 아싸. 메주콩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얘는 옥수수인데요. 얘 옥수수에 나왔어요. 3번 옥수수였어요. 잠깐 고민했지만 옥수수에 나왔기 때문에 옥수수예요. 아싸. 그러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야
이제 까만 밤이 하얀 낮으로 옷을 갈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건너편 소나무 틈새로 빛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간밤의 조항, 그런 조항보다는 또 다른 그 아침의 그 조항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제 오후에 이곳에서 대편성하고 그 붕어를 낚아낼 때 뭐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 우리 꾼들에게 기쁨을 잔뜩 안겨줬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지금도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침 무렵에 또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조항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흐뭇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 저녁에서 진짜 엄청 좋아서 밤새 저렇게 우르 죽어 있네. 자 이제 동 터고 아침 햇살이 퍼질 때 거물에까지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역시 그 밤에는 메주콩 미끼가 빨라요. 빠르다기보다는 씨앗 선별력이 좋아요. 여러분, 밤새 붕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터마다 약간 경향성이랄까? 입질이 오는 타이밍이 뭐 여기는 낮에 많다, 뭐 밤에 많다, 뭐 옥수수를 잘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항상 귀띔 해주시거든요. 장소 올 때마다 선생님께서 해지면 여기 잘 안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치만 어제 깜깜할 때 보셨죠? 두 마리 연달아서 PD님이랑 합작으로 낚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역시 그 지침은 지침일 뿐 내가 하면 다르다 막 이러면서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밤새 공둥이를 붙이고 앉아있어 봤지만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요행이었나봐요. 잠이나 더 잘걸. 그래도 밤새 심심하진 않았어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막 돈이 슬슬 틀려고 하는 새벽이라 가지고요. 조금 빛이 아까보단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미끼도 다 새로 갈고 물에 퉁퉁 부르는 옥수수보다는 새 옥수수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싹 갈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걷어봤는데 미끼는 그대로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도 다시 집중해가지고 낚시해보겠습니다. 집중! 오랜만에 황소 개구리 울음소리 들으니까 참 정겹네. 아, 이 작은 녀석이 되니까 휙 날라오네. 아, 큰 녀석인 줄 알았더니. 역시 어제 오후에 낚여 나왔던 그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그래도 채색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새벽 이제 동턱이 직전인데 지금부터 이제 또 왕성한 입질, 그런 입질을 좀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멀리서 우리 꼬붕이가 경산에 와서 매주 콩 미끼로 해서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을 갖고 또 이 자리를 선정을 했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우,
진짜 때깔 좋다. 완전히 황금빛이네. 자, 어디 들어가? 어젯밤 그 붕어를 낚아서 그 만져보니까 체온이, 붕어의 체온이 어제 낮에 느낌하고 밤에 느낌하고 또 새벽에 느끼는 느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온이 조금 안정이 됐다라고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 작은 메주콩. 오케이. 이번째 움직이고 있어요. 걸었어요. 이야, 굿모닝 여러분. 아침을 여는 모닝 붕어랍니다. 와, 이거 보세요. 애들이 여기 애들이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였네. 햇볕만 있으면은 막 붕어 나가는 거는 꼬부기는 일도 아니죠. 아, 이거 너무 오만한 말이었다. 여기서는 일도 아니죠. 아, 기분 좋다. 근데 조금 속상해요. 여기는 붕어들이 약간 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지느러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가 낚시를 많이 하시는 곳인지. 아, 진짜 미안하다. 야, 내가 왜 이러냐. 애들이 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지. 아무튼 이런 애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약간 서글프네요. 뭐 붕어는 다 똑같은 붕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깨끗하거나 채색이 되게 예쁘거나 지느러미 이렇게 바짝 서가지고 쎄 막 공장에서 뽑아낸 것처럼 쎄 붕어 같으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사진도 찍어 자랑하고. 약간 저렇게 다친 붕어같이 지느러미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와, 피디님 보셨죠?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오, 이거 막 7번지도 막 움찔움찔한다. 여러분, 팔딱팔딱 신선한 붕어가 왔어요. 아까보다 좀 크죠? 아까 아기 붕어의 한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따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 왜요?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가 붕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가끔 유터 같은데 이제 유료터나 관리터 가면은 이제 잡았다가 놓아줘서 붕어가 지느러미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는 봤거든요. 근데 자연지에서도 이제 낚시를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붕어끼리 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오늘 촬영하면서 역대급으로 오래 앉아 있었는데 밤에도요. 이 정도 되면은 사이즈는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유 건치시네요. 아 애기 붕어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붕어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딱 좋은데 지금이 딱 좋아요. 약간 어떤 게요? 네? 어떤 게 딱 좋아요? 지금 날은 밝은데 위에 구름이 껴가지고 약간 흐려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안 쬐가지고 덜 더워요. 어제는 진짜 막 죽을 맛이었는데 어제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 붕어 낚다가 사람 잡는 거 아닌지 나 여기서 쓰러지면 산재 처리 해주시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산재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텼답니다. 아유, 걸려서 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붕어 친구입니다. 아침 낚시. 제가 지금 그 꼬봉이도 지금 그 헛챔질도 하고 낚아내기도 하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수초 낚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수초 줄기, 아, 또, 그리고 또, 붕어를 한 마리 낚아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수초 줄기가 또, 그 포인트를 그 덮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수초 제거기를 이용해서 그 포인트를 좀 더, 그 찌개가 쓸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꼬봉이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다음 촬영 기회에서는 또, 이러한 포인트에서 아, 그런 것을 꼬봉이를 좀,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아침 그 구름이 조금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전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좀 더 있으면 아마 그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은 굉장히 또 무더울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낚시를 즐기면서 또 그 주변 정리를 좀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녀석이지만 정말 붕어 최고며 때깔이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녀석들 때문에 우리 그 꿈들이 항상 가방을 메고 떠날 준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우 진짜 이쁘죠. 자 가거라 가거라. 밤 낚시 때는 그 메주콩 미끼가 조금, 그 씨알 변별력이나 이런 게 좀 좋았고요. 그 낮 낚시 때는 동이 트면서부터는 그 좀 지루하니까, 옥수수 미끼로 전환하니까 훨씬 좀 더 빠른 입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온에, 이 계절에 생미끼, 새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새우가 부패해서 미끼로서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에는 항상 그 메주콩이라든지 그 옥수수, 이런 곡물 미끼, 이런 것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우,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았던 그 매미 소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그 한여름의 그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실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매미 소리가 정말 매년 한여름이 되면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전생에 마름의 원수였나 봅니다. 네. 마름의 매국노예요, 전. 포인트 파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치겠네. 여러분, 지금 낚시방송 최초로 저수지를 낚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저수지를 통째로 낚고 있어요. 걸리긴 한겨. 무게를 느꼈는데. 어? 있어요? 있죠? 네, 있어. 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저만 믿으세요. 네, 그래도 저만 믿으세요? 아, 이런 거 찍지 맙시다. 세계 최초 가장 짧은 낚싯대로 랜딩한 장면. 야. 아이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진짜 귀하고 비싼 녀석이에요. 낚싯대 하나와 맞바꿨어요. 저 지금 조리대 해먹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죽었다. 근데 사실 저 그렇게 됐을 때 낚싯대를 일자로 당겨야 되는데 꼬붕이 낚싯대가 휘는 걸 보고 제가 걱정은 좀 했습니다. 이만한 낚싯대를 하나 부러뜨릴 가치가 있는 녀석이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죠. 고맙다, 아가야. 마지막으로 와줘서. 큰일 났네. 저 오늘 가장 비싼 촬영 분이었어요. 저 찌 해먹고 낚싯대 해먹고 큰일 났네. 선생님 차에 물도 제가 다 충내서 선생님 이따가 물 못 마시고 퇴근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은 집에 가서 드시는 게 아이 진짜 안녕. 오늘 뭐랄까 정말 다사다난한 촬영지였어요, 여기. 근데 입질이 없지 않아가지고 많아서 재미는 있었는데 약간 고생도 많이 하고 장비도 많이 수장시켰어요.
뭐 그러나 낚시를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니까요. 언젠가는 오늘도 웃으면서 선생님 그때 제가 낚싯대 해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웃는 날이 오겠죠? 저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해가 지금 중천에 뜨려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어지럽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름에는 열사병을 조심하시고 야외 활동을 삼갑시다. 야, 이게 아니 그 구름으로 딱 가려져야 그 매미 소리가 그 들리지 않을 때는 사실 입질이 조금 떠마다가 매미 소리가 조금 들릴 때 이제 구름이 조금 거치면서 좀 화창한 날씨를 보일 때 입질이 조금 살아나네요.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면은 또 좀 좀 다소 조용하고. 자 이제 저도 그렇고 꼬봉이도 그렇고 지금까지 붕어를 많이 낚았습니다. 낚았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정말 그 무더위 때문에 이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시기, 그런 시기가 다가올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낚시는 이 두 녀석을 그 우리 카메라에 담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산 넘어 산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다른 어떤 것도 평온함 그런 게 있고 그 평온함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 게 항상 우리 인생사 그거와 비슷한 것이니까 이제 다음에는 또 멋진 그림 또 이쁜 그림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글 하이제 응? 다시는 낚이지 마라. 자 이런 세상 경험을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좋은 경험을 했으면 됐다. (웃음) 왜 그래 수그리냐? 아 선생님 저거 눈을 보세요. 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도 꾸미기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답니다. 아주 좋다. 그래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잖아.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청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메뚜기 막 날아다니지. 네. 역시 고추 수철인가봐요. 잡아주세요. 저기 또. 에이, 쌤 못 잡으시네. 정말 얼마나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황금빛으로 물들 거야. 탁 채워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 좋지. 가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낚싯대 대신에 희한한 낫을 들고 시작하는 꼬봉이입니다. 사진이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수초 작업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수초 제거기를 들고 포인트에 섰어요. 여기 선생님께서 되게 아끼는 군벙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되게 좋은 추억도 많고 손맛도 여기서 많이 보셨다고. 아끼는 이 선생님만의 장소를 무려 저한테 이제 양도 해주시는 날이에요. 여기 이 포인트가 선생님께서 낚시를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이야, 귀중한 포인트도 양도해 주셨는데 수초 제거까지 선생님께 부탁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꼬부기. 그래도 짬이 있는데 수초 대거쯤은 스스로. 불풀이 많아가지고요. 한 일곱, 여덟 대 피려면 요 앞에 다. 꽁 여기 앞. 생전 처음으로 낚시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가요? 맨날 돼 있는 곳만 하다가. 피디님, 태양과도 싸우고 붕어와도 싸우는데 지금 하다하다 제가 풀어보도 싸워요. 이거 세상에 풀은 왜 자라는 거야? 정말 이거 입추가 지난 지가 꽤나 시간이 흐른데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오후에 대편성을 하면서 정말 땀을 바가지를 흘렸거든요. 이렇게 연안에 있는 그 수초 작업, 요거 조금 하는데 그냥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근데 꼬봉이도 오늘 지자리를 지가 개척해서 대편성까지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네요, 이제. 물론 그 뒤에서 그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웠던 게 그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그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그대로 찌를 세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흐뭇한 그런 심정이고요. 이제 이 그 둔벙과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둔벙은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둔벙입니다. 제가 늘 1년에 한두 번씩 절개 찾던 그런 곳이거든요. 조금 더 사르름이 얼기 전까지 오면은 기대 이상으로 손맛을 보곤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그 둔벙을 꼬붕이한테 제가 양도를 하려고 그래요. 농담입니다만 아주 제가 아끼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꼬붕이한테 오늘 전통적인 수초 낚시는 아니죠. 수초 포켓 낚시는 아니고 연안만 좀 작업하고 찌설 공간만 확보를 하면은 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쉽게 아마 접근해서 쉽게 낚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낙동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 어종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는 생미끼보다는 곡물미끼, 떡밥미끼 이런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할 것이고요. 제가 참고로 이곳 이 둔벙에서 제일 큰 녀석을 만났는 게 한 3-4년 됐죠. 아주 큰 뭐 40cm급 이상 그런 녀석도 만나본 그런 곳이니까 꼬붕이한테 그는 또 좋은 행운이 찾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조금 이제 시원한 바람, 시원한 느낌, 그런 게 듭니다. 하긴 요즘, 해만 지면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있을 때는 아주 햇살이 따가워요. 이제 해가 서산으로 이제 넘어갔고, 지금부터 이제 밤낚시에 들어간다면은, 한두 번 입질만 받는다면은,
뭐 꽤나 괜찮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낚시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항상 물가에 앉으면은 오늘 멋진 붕어를 낚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해요. 왜냐면 아까 보셨죠? 항상 이제 수초나 이제 밑작업 하는 것 같은 거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는 거 운 좀 빼고 다 제 스스로 했어요. 지금 심지어 선생님께서 이제 어디 포켓에 넣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한번 오늘은 해봐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생각해가지고 앞꽂이를 꽂았다 아닙니까. 여기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지금 수심 맞춰놓을게요. 보세요. 하지만 낚시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수초 작업이었지 찌자리를 위해서 작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군데군데 숭숭 이 수초는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선생님께서 수초에 가끔 제가 그 방송 보면 선생님 수초 그 사이사이 쏙쏙 넣으시는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멋들하다고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도 약간 그 풀에 바짝 붙이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해가지고 풀에 붙이려다가 맨날 걸리고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셨었는데 참 욕심이란 게. 지금 여기 캐스팅하는데 약간 거치적거리는 수초가 있어서 이거까지만 자르고 여기까지만 자르면 됐다. 붕어도 허참질 하더니 수초도 허참질 하네요, 제가. 이러면, 완벽해요. 그래서, 약간 밑작업이랑 풀 뜯어내는 것까지 제가 한 자리라서, 여기서는 진짜, 진짜, 손맛 진하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대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긴대가 필요 없고 수심도 낮아가지고 24대부터 맥시멈 30대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수초 제거기는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귀중한 손 다치면 꼬부기가 속상해하니까요. 되게 더웠는데 해 지니까 살만한다, 그쵸? 네. 진짜 금방이에요. 낮에 더운 거가 사실 시간으로 치면 되게 잠깐인데 그 잠깐이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이제 벌써 추수철이니까 우리 여름도 어찌어찌 다 잘 났다, 그죠? 뭐 시간이 가는 거는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 알아서 가니까요. 버티면 가을은 온답니다. 아, 맞다. 이거 혼났지. 이거 하면 안 돼요. 물에 담궈가지고 적셔서 합시다. 에이, 젖어라. 와우. 아, 와우라 그랬나요? 와. 진짜 안 돼. 리벌 리벌 리벌. 줄풀이 바로, 줄풀이 바로 감았다. 이야, 이거 붕어들이 이렇게 힘이 세요. 아, 좋습니다. 아까 꼬부기가 낚는 걸 봤거든요. 지금까지 낚시를 다니면서 저런 그림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쳐다봤더니 선생님께서 아, 한 시간쯤 있으면 나온다 이랬는데 10시쯤 되니까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러고 11시쯤 되니까 나올 때가 지났는데 어떡하냐 이러셔서 가자 대거들아 대거들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손맛 한번 찡하게 한번 보고 가야 안 되겠나 피싱 TV